みな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일본분들이이300여분오셨는데한국에처음오신분들도계실텐데요여러가지로약간당황한그런일도있을수가있고또불쾌한일도있을수가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문화가다르거든요문화일본에서도문화라고쓰죠문화요게좀칠판이문화가좀다르네이게좀일본하고 문화가달라서그래요일본은일찍이동양에서는가장최초로서구문명을받아들인나라입니다그래서서구화가굉장히빨리됐어요웨스턴아이즈가굉장히빨리돼서서구의에티켓이일본에그대로들어가있습니다근데한국은그렇지가않아요어떤매우심심한역사학자가조사를해보니까한국이외침을960번을당했답니다계속당하다보니까좀거칠어요거칠어그래서열한맞으면툭밀고잡아다니고그런게있어요일본에가서는일본에서는그렇지않아요또미국에서도그렇지않아요미국에서도걸어가다가가방만다쳐도 excuse me 그런단말이에요근데한국에서는옆구리를치고가도치고간놈이지가째려봐이자식이게지가째려봐그래서혹시좀당황한 그런것을당했다면은이건문화의차이입니다그리고그잘못은어디에있냐면은그가장근본적인잘못은일본인과한국인이얼굴이같다는거예요한국인인지일본인인지구분이안돼그러니까아무나밀어제끼는거예요일본인이었다면그렇게안밀어요 그렇게생각하시기바랍니다어제오늘우리박회장님을비롯해서많은강사들이강의를하고또앉아계신분들은학습을하고공부를하고이렇게하시는데요그뭐때문에그래요우리가공부를하는또학습을하는이런것을배우는가장궁극적인목적은진리탐구와그리고품격있는신사숙녀가되는것인데그것은고차원적인문제이고우선우리가삶속에서막닥뜨리는문제는속지않기위해서그렇습니다모르면속아요모르면속는다고요속으면어떻게됩니까계속속으면가난뱅이로살수밖에없어요그래서학습을하고배우는아주가장가까운목표는막닥뜨리는목표는속지않게해서그렇습니다누구한테속습니까누구한테누구한테속아요사람사람이죠정확하게말씀하네사람자기한테속고세상한테속아요가장속는것이자기한테속아요자기가아는것이전부인줄알고내가의사결정하는것이가장최적인줄알고구멍가게도하고다단계도하고뭐또했는데속아가지고패가망신했잖아요몰라서그러는거예요지금다단계가이런네트워크마케팅이이론적으로는매우아름다운유통산업임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욕을먹는것은속은사람이많기때문에그래요속은사람이왜속았어요모르니까그러니까이런공부를하고그다음에우리이사업자들이강의를하고하는것은속지않도록하게됩니다우선자기에게속지않고세상에게속지않는거예요지금세상은농경시대와산업화시대를지나서이제지식정보화시대어떤학자들은지식정보화시대이미끝났고창조시대우리정부에서도창조경제를강조하는게그거란말이에요지금창조시대이렇게했는데아직도사고방식이옛날농경시대나산업화초기의사고방식을가지고있으면서자기가옳다고주장하면은세상에속는거예요세상에속아요세상은이미그쪽자기편이아니에요그러니까그렇게하지않기위해서학습을하고공부를하고배우는거예요애터미사업을하는데누구한테속아가지고는성공합니까성공못해요
가장 자기를 잘 속이는 게 누구냐면 자기예요. 그러면 성공 못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애터미의 정신의 첫 번째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파트너와 내 형제 라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간다고. 내 파트너와 내 형제 라인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덕을 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덕을 쌓으면은 파트너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일본 분들이 계시니까 일본 분들은 또 한자는 또 기가 막히게 아시지. 수도선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썰물 때 서해안에 보면은 갯벌 위에 배가 놓여 있잖아요. 그럼 물이 차면은요 배가 용을 쓰지 않더라도 지가 올라갑니다. 배가 올라가려고 용을 쓰는 거 봤어요? 물만 쌓이면 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물이 뭐예요? 다운라인이고 파트너고 형제라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장자에는 이것을 수창선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배는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간다고. 다운라인이 깊으면 깊을수록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스타도 되고 로얄도 되고 크라운도 된단 말이에요. 지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바지가랑이 잡아다녀요. 너만 올라가냐 이 자식아. 그렇잖아요. 요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게 수면이라면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큰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덕이라고 그래요. 덕은 예, 쌓을 덕도 됩니다. 덕은 쌓아지는 거지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번 덕을 베푼다고 그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덕은 계속 쌓여져서 물처럼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면 파트너, 형제 라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돼요. 자기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많으면 20, 30명, 안 그러면 뭐 10명, 2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전부 다운라인이나 또는 업라인에서 지원 사격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달려. 그러면 로얄 마스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기 있는 재심 합력이에요. 재심 합력. 저걸 영어로 저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다시 말하면 가지런할 제자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시너지가 보통 시너지가 아니고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슈퍼 시너지. 초능력이 나온다. 이것이 재심 합력이고 이것이 집단지성으로 이어집니다. 집단지성으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어제 잠비아에서 오신 분은 또 잠비아로 가셨나? 이게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소득이 올라오는데요. 유수 기업들, 삼성이나 LG나 도요다나 닛산이나 이런 기업들의 근무하는 사원들의 인적 자원과 휴먼 캐피탈과 여기 개별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휴먼 캐피탈을 1대1로 비교하면 절대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그분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집단지성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혼자 어떻게 되고
혼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재심합령이고 집단지성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터미 성공 비결이고 애터미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미국의 사업자가 얘기해줘서 그 생각이 났는데, 한국에 이회수라는 아주 상당히 유명한 작가예요. 글을 매우 쉽게 쓰면서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 지금 따르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데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또 한국에 젊은 스님인데 혜민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혜민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젊은 스님이에요. 이 양반이 어느 날 이회수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겉모습이 전혀 안 어울려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도 없고 어떻게 소득이 만만치 않은 변변치 못해서 결혼도 못하고,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회수 선생이, 이회수 작가가 생각도 안 해보고 존버정신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번역이 안 될 거예요. 통역이 안 될 거예요. 존버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상한 정신인가 보다. 그래, 존버정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존나게 버티는 정신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제가 이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LA 가서 원탁에서 그 맛없는 햄버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업자가 저한테 느닷없이 애터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글쎄요 뭡니까? 그랬더니 존버 정신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미국인들이 눈을 꼬목꼬목하면서 왜 웃냐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근데 영어로 번역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더라고. Keep persistence. 그렇게 딱 번역을 하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아. 끝까지 참아라 그 말 아니에요. Keep persistence. 근데 미국인은 그게 뭐 어쩌냐 이거야. 그게 어쩌긴 어째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하여간에 끝까지 버티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다단계, 다시 말하면 좋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거기서 끝까지 버티면 패가 망신해요. 거기는 빨리 탈출해야 돼. 그러면 그 판단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재심합력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이게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 이런 것들,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왜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고 논리적으로 옳고 학문적으로도 옳아요. 끝까지 버티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라는 게 끝까지 참는 것도 지능의 일부라는 것이 감성지능의 일부예요.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요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 그리고 참을성은요, 감성지능은 학습지능하고도 연결됩니다. 참을성이 없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법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참을성이라는 게, 인내심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인생의 성공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학습 효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개구리는 빨리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 삶기. 자, 이것은 학술 용어입니다. 개구리 삶기라는 말은 서서히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은유예요.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데 이때 아,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조금 견디면 되겠네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개구리 삼기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서서히 온도를, 물을 가하고 있으니까 뜨뜨뜨근뜨근하게 좋지요. 아이고 좋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여기서 불 떼고 있는데 뜨끈뜨끈하게 좋으니까 아이고 먹을만하네. 파리 잡아먹고 있죠. 이놈은 아예 자빠져 자고 있죠. 뜨끈뜨끈하게 좋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삼겨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엽까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실험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구리를 물통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데 어느 정도 서서히 올리면 이 개구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삼겨 죽는가 하는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0.0002도, 1분에 0.0002도로 상승해서 불을 뗐더니 결국 삼겨 죽더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또는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현상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아파. 몸이 조금 아픈데 무시해. 좀 그러다 괜찮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또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해요. 처음에 마약을 먹을 때 마약을 또는 맞을 때 내가 마약에 중독되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몸이 피곤하니까 또 기분이 우울하니까 이번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런데 웬걸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내가 도박해서 패가망신해야 되겠다고 도박을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패가망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일본 분들이 마주 오는데 이 주제를 택한 것은 일본하고 미국 국민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일본이 세계 대 두 번째 경제대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 1868년에 명치 유신을 하고 메이지 유신, 이게 1868년입니다. 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죠. 그러고 나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1968년에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서구 국가들을 또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이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최고 시기를 일본이 구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 20년간 버블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변화를 무시하게 되면 큰 재앙이 일어난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겨우 19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1980년대 가야 겨우 모든 국민이 빈곤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러면서 90년대에 구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88올림픽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IMF라는 걸 딱 맞아버리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지금 이제 과거 일본보다 더 사고방식은 농경시대 그리고 산업화시대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는 이미 지식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창조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건 비탈길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또 똑같습니다. 이게 비탈길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지금 도박이에요. 도박이라고 가정합시다. 조금 해도 괜찮네. 여기 세이프에 안전한 거예요. 조금 해도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하다가 여기까지 오면 미끄러져가지고 폐가망신한다. 그러니까 어떤 초기 퍼스트 스텝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그런데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쳐 나중에 나온 결과는 디자스터,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이게 비탈길 이론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론입니다. 이제 이것은 문화적으로 계속 이용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지구 온난화와 지구 환경 파괴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지금까지
18세기 중엽 1760년대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한 250년간 화석연료를 이렇게 떼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서서히 이게 진행되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재앙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한발, 어떤 곳에는 홍수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책들이 전부 그런 책들입니다. 다니엘 퀸의 The Story of Bee. 그 다음에 단테 스피크. 이것은 화산 폭발하는, 화산이 폭발하는데 느닷없이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에너지가 3미터로 축적되죠. 이때 지질학자들이 알아요.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거. 그러면 피해야 돼요. 그런데 뭐 설마 다 터져버리면 재앙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게 지금 단테 스피크라는 피어스 브로스넌 007 시리즈에 나오는 그 영국 배우죠. 그 다음에 이건 엘 고어 부통령입니다. An Innocent Truth. 다스는 불편한 진실. 요 내용이 전부 다 챕터 중에 개구리 삼기 이론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 개구리 삼기는 뭐 때문에 실험을 했냐면요. 독일 과학자인데 프리드리 골처라는 사람이 도대체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는데 한 마리는 그냥 집어넣고 한 마리는 개구리의 뇌를 제거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고. 그래서 밑에서 불을 뗐더니 뇌가 온전히 살아있는 개구리는 탈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뇌를 제거해버린 개구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삼겨 죽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삼겨 죽어. 그러니까 이게 뇌를 제거해버린 인간, 이것을 좀비라고 그래요. 우리 좀비 핏이라는 게 있죠. 자기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것이 좋다 그러면 좋은가 보다, 싫다 그러면 싫은가 보다. 그건 좀비예요. 그건 뇌가 제거되어버린 것이니까 세월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결단은 자신이 해야 돼요. 요 MIT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느리게 온도를 올려야 개구리가 삼겨 죽는가를 또 책으로 썼어요. 참 통 속에 개구리 집어넣고 온도를 계속 얼마나 천천히 올리면 이 자식이 삼겨 죽느냐. 그래서 책을 쓴 분이거든. 현재 하버드대학 교수고 미국의 이 양반은 자연사 박물관의 양서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코디네이터야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주립대학 교수고 생물학 교수들인데 생물학 교수들이 개구리 삼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MIT, 미국 자연사 박물관 그 과학자들이 개구리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개구리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유진 블록은 UCLA 로스쿨 교수입니다. 교수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느냐. 자기도 사실 싸우면서 그렇죠. 뭘 그렇게 싸우느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인간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메타포. 이 시사점이 있으면은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은 폴 크루그만이라는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 양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예요. 뉴욕타임스 칼럼에다가 개구리 삼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거야. 개구리 삼기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교훈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개구리 삼기의 논쟁이 끝났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솝우화를 보면은 두루미가 여우를 초빙해서 식사를 하죠. 어떻게 두루미가 여우를 초빙해서 식사를 해? 그걸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한 놈이 미친놈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우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동양으로 돌아와서 각주 국어. 요 개구리 삼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시춘추라고 하는 항목에 있습니다. 초나라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니까 양자강 같아요. 강을 건너다가 강 가운데서 칼이 물에 빠져버렸어. 빠지니까 얼른 배에다가 X자를 해놓고 이쪽으로 내 칼이 빠졌다 딱 해놓고 저쪽 강가에 닿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졌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시춘추에는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각주 구검이에요. 배에다가 조각을 해놓고 긁어서 파놓고 거기서 칼을 찾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물은 계속 흘러요. 세월은 계속 흐르고 시대는 계속 변하는데 옛날 걸 기준으로 지금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없다. 없다.
내가 농경시대에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골목에서 연탄 장사로 아들을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그거 가지고는 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시춘추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한 사나이가 아이를 들어가지고 물에 던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 지나가던 사나이가 왜 애기를 물에 던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나이 대답이 이 아버지가 헤엄을 잘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헤엄을 잘 쳤으면 저 자식도 헤엄을 잘 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어떤 법과 어떤 군주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통치를 정치를 했더니 사람이 살기 좋았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주구검이에요. 시대는 흘렀는데 엉뚱한 것에서 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체질을 옮겼는가? 이건 아마 일본 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닥터 존슨은 그냥 뭐 의사예요. 닥터입니다. 의사. 메디컬 닥터예요. 여기서 치즈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치즈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족. 치즈죠. 그 다음에 잡. 예, 잡. 그리고 소득. 그렇죠? 그게 내가 갖고 싶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걸 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내 아들이 대학 가는 것. 그것도 치즈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러려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앞에 선행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치즈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그건데 여기 주인공은 딱 넷이에요. 우아니까. 햄이라고 하는 꼬마.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햄이라고 지었으니까 어때요? 한국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미국 사람이 지어놨으니까 일본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햄 내가 누군데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자식들 햄 하고 앉아가지고 요놈은 이름이 호예요. 스펜서 존슨 박사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호호호호 호. 이건 또 조금 햄보다는 고집불통이 덜인 것 같죠? 요 쥐는 스컬이에요. 스컬이는 이렇게 빨리빨리 걸어가는 걸 스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 녀석은 스니프예요. 스니프는 이렇게 냄새 맡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먹을 게 있나 없나. 요 주인공 넷인데 여기 씨창고라는 데 치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치즈가 온데간데 없어. 없어져 버렸어. 요 햄과 호는 우리는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치즈를 먹을 권리가 있다. 치즈가 없어진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어떤 놈이 가져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자. 둘이 그런 태도를 취해. 스니프와 스커리는 치즈가 없어진 걸 보고 재빨리 다른 창고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N창고라는 창고를 찾는데 거기에는 더 많은 치즈와 더 맛있는 치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는 나중에 암만 기다려도 어떤 놈이 안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도 스커리와 스니프처럼 치즈를 찾아서 나서자. 즉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자. 그런데 햄은 끝까지 반대. 끝까지. 아니다. 어떤 놈이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자. 다시 말하면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해 주겠지 그런 얘기야. 안 취해줘요. 안 취해준다고. 정부가 하기 싫어 안 한 게 아니라 못해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호만 혼자 치즈를 찾아 나섰다가 N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더 많은 치즈와 더 맛있는 치즈가 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N창고가 애터미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전부 하기 싫어해. 찾아 나서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맛있는 치즈와 더 좋은 치즈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호가
N창고를 찾아 나서면서 거기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계속 해보니까 재미가 있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스펜서 존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변을 간단하고 융통성 있게 유지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라. 신속하게 행동해야지 꾸물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혼동하지 말라. 너무 자세하게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큰 변화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개구리 삼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스펜서 존슨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치즈가 어느 날 갑자기 시창구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먹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줄어들었고 오래돼서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생 먹을 줄 알고 거기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슈퍼마켓으로 아들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지금 살 수가 없어. 그건 치즈가 이미 변한 거야란 말이야. 변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치즈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예상하라. 치즈가 오래된 것인지 자주 냄새를 맡아보라. 자기가 어떤 지금 뭐 자영업이 됐건 뭐가 됐건에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떨어진다면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게 추세인지 트렌드인지를 반드시 분석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치즈가 상해서 못 먹게 돼요.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라.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으세요. 내가 옛날이 좋았는데 왕년에 왕년 찾다가 망해요. 옛날에 그게 좋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자신도 변해야 한다. 치즈와 함께 움직여라. 스펜서 존슨 박사의 얘기입니다.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놓는다. 치즈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다. 결론입니다.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장이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오자 혀설자 아직 상자 있을 제자니까 내 혀가 아직 살아있어. 애터미 사업은 혓바닥만 있으면 돼. 혓바닥. 혓바닥도 없다. 혓바닥도 없으면 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얘기가 춘추전국시대 얘기인데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은 요 일곱 나라를 전국치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 이제 진시황 들어보셨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서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계속 강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진나라가 오른쪽에 여섯 나라, 조, 연, 제, 위, 초, 한, 요 여섯 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합종연횡이라는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합종책, 다시 말하면 요 여섯 나라가 종으로 이렇게 가로로 종으로 연합을 해서 진나라에 대항을 하면은 진나라가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다 하는 게 합종책이에요.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동문수학을 했던 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연행책, 다시 말하면 진나라와 1대1로 서로 우호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평화가 온다 그렇게 주장한 게 연행책이에요. 그런데 장이라는 사람이 연행책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아직 성공을 못하고 초나라 재상, 소양이라고 하는 초나라 재상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식객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양이라는 사람은 장군이기 때문에, 소양은 장군이자 재상이에요. 오늘 같은 국무총리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큰 공을 세운 바람에 그때는 임금이 뭘 주냐 하면은 상으로 옥을 줍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옥. 그러니까 보석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 그래서 이 재상의 상징인 아주 아름다운 옥을, 벽옥이라고 하는 옥을 주었어요. 어느 날 이 소양이 큰 잔치를 벌렸는데 많은 그러니까 부자들과 고관 대작들이 왔겠죠. 고관 대작들이 그 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양이 그 옥을 자랑하게 해서 옥을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때 느닷없이 연회장 옆에 있는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팍 뛰어올랐어. 뛰어오르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고기를 보는 바람에 어떤 놈이 옥을 집어가 버렸어. 옥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거기다 고기 큰 고기에 정신 팔려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파티 참석자들이 전부 다 장의를 의심해. 그래가지고 사기 열진 기록에 의하면 곤장을 200대를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권장을 200대를 얻어맞고. 그래서 마누라가 푸념을 합니다. 괜히 공부한다고 공부만 하고 있고 유세한다고 유세만 돌아다니면서 무슨 연행책이냐 하며 돌아다니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느냐, 집에 가만히 있거라. 그러니까 두닷없이 장이가 혓바닥을 내밀면서 내 혀가 살아있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내 혀가 살아있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니 엉덩이에 무슨 곤장 주워 터지고 혀가 살아있냐고 물어보면 혀는 살아있잖아요. 이게 오설상제야. 그러니까 혀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됐네. 그러면 됐다. 이게. 결국 이 혀 하나를 가지고 장인은 육국의 임금들을 설득을 해서 연행책에 성공해서 진나라의 재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 자기 술 먹다가 자기를 실컷 후들거 팬 초나라 재상 소양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그때 자네하고 술 먹을 때 나는 옥을 훔치지 않았는데 나보고 훔쳤다고 나를 200대나 때렸지? 내가 그대 나라의 성읍을 훔칠 때니 조심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결국 초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망해. 괜히 빠따 쳤다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장인은 엉덩이에 200대의 권장을 맞았지만은 엉덩이 가지고 임금을 설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혀로 설득한단 말이에요. 머리에 든 게 있고 혀로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진나라 재상이 되고 진나라는 진시황 때 천하를 통일해서 진나라 진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게 장의의 덕분이에요. 단지 뭐 하나 가지고? 혀 하나 가지고. 문제는 이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딸려 있어요. 결코 허풍치거나 다시 말하면 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허풍을 쳐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짓말 해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혀만 살아있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간절함,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오로지 투자할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은 아무렇게나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몰입이에요. 몰입, 디보션, 몰입이에요. 커미트먼트. 몰입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까 했더미의 3대 정신을 얘기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른 파트너, 형제 라인. 이걸 해주면 자기가 올라가요. 수창성고라고 그랬죠. 수도성부. 자기가 올라가려고 용을 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물을 채우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게 존버정신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그 시간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과정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뭐가 된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에 길고 짧음이 있을지언정 만약에 몰입해서 투자하면 never give up.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